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모 씨. 김 씨는 사건 당일 가덕도뿐만 아니라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일정을 6차례나 따라다닌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기간 쌓인 혐오 끝에 저지른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닌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뒤늦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논개와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담긴 글을 김 씨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요. 살해 의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